안녕하세요, 여러분.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. 크리스마스 선물은 받으셨어요? 아직은 안 받았나, 그럼? 아니면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셨어요? 선생님은요, 벌써 크리스마스 선물 많이 받아가지고 추리 앞에 쫙 놔뒀어요. 그리고 지난번에 선생님 얘기했죠? 선생님 집 주변에는요,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으로 난리가 났어요. 그 사진 찍은 거 선생님이 오늘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오늘이요, 마지막 크리스마스 곡인데,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좋아하는 곡은 많은데요,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노트들이 많아서, 우리가 배운 노트 중에서 크리스마스 곡을 하려니까 곡이 없어요. 그래서 별로 그냥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, 여러분들이 노트 배우는 생각하고, 선생님 크리스마스 곡 하나 어렵게 찾았어요. 이 곡 알래나 모르겠네? Cooking Once Less.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쳐볼게요. 곡이긴 한데요, 우리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먼저 악보를 볼까요? 우리가 아는 옷이 많아요. 일단 C가 너무 많죠. C가 많으면 일단 쉬워요. 그 다음 스텝업이고, 그 다음 또 많은 옷이 뭐죠? G하고 A, left hand. 이 두 노만 알면요, 이 노래 칠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곡은 정말 쉬워요. 자, 한번 가볼게요. Fine hand position. 손을 찾고요. Right hand는 C에서 시작하죠. 그리고 What about the time signature? 박자는 어떻게 되죠? 4-4. 그래서 한 마디 안에 몇 박자가 있다고요? 네 박자. 오케이. 1, 2, 3, 4 이렇게 가죠. 자, 그럼 한번 가볼게요. 1, 2, 3, go.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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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ep up. C, C, 그리고 left hand G. 1, 2, step up, down, up, up. C, 2, C, 2, C. Step up, down, up. 그리고 B다. 그 다음 right hand C again. 1, 2, 1, 2.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? 멀어요. Right hand인데요. Second line. 그럼 뭔지 기억나세요? 첫 번째 라인이 E고, 그 다음 라인이 G예요. Skip, skip, skip. C에서 skip이잖아요. 그렇게 찾으셔도 되고, G 라인, second line이 G 라인이니까 G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.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쭉 미끄럼틀 타듯 내려와요. Step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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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wn. 그리고 C까지 안 갑니다. C 없어요. 어디로 가요? E로 가죠. Down. 그리고 여기에 C가 있어요. To come. 그 다음 right hand는 끝났고 left hand는 A? 왜? 첫 번째 왼 위에 있는 라인이니까 left hand A, down, up, up. 그 다음 C, 2, C, 2. 그 다음은 어디예요? left hand는 A? 제일 위에 스페이스가 어디라고요? G, G, G. F.
door. 오, 그래서 쉽죠? 사실은요, 이게 우리가 배운 크리스마스 곡들 중에서 제일 쉬울 수 있어요. 그런데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노래를 잘 몰라서 사람들이 더 어렵게 느끼거든요. 그런데 노트는 정말 쉬워요. 자, 그럼 다시 한 번 더 가볼 거예요. 이번에는 조금 빨리. Fine hand position. Ready? 준비되셨죠? 1, 2, 3, go! 어땠어요? 크리스마스 곡 다섯 곡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? 아이,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곡 말고 우리가 배운 거 다섯 개 중에서 누가 지금 내가 안 가르쳐준 거 얘기한 사람 있어요? 그거 말고 다음에요,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곡 가르쳐드릴게요. 근데 우리가 그거 배우려면요, 샵도 배워야 되고 플랫도 배워야 되고 이 다섯 개보다 더 올라간 노트들도 배워야 해요. 근데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요. 그래서 그 노트들이랑 샵 앤 플랫은요, 오, 내년에 가르쳐드릴게요. 그러고 나면 우리가 더 많은 곡 칠 수 있어요. 자,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고요. 그리고 나면 2017년도 가고 2018년이 와요.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또 한 학년 올라가네요? 선생님은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. 기쁜 거는요,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슬픈 거는요, 한 살 더 먹는 건 별로예요, 선생님은. 여러분들은 좋죠? 빨리빨리 크니까. 자,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신나게 보내시고요.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.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원하는 소원 꼭 이루어지기 바라고요. 선생님은 내년에 다시 뵐게요. 그동안 잘 지내세요. 맛있는 거 많이 먹고. 자, 그럼 선생님 내년에 보겠습니다. 그동안 잘 지내세요. 안녕.